질문에 답변으로 만드는 영상입니다. 실린더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곡면이나 어떤 형태가 위에 이렇게 놓이겠죠. 그랬을 때 그 형태에 맞게 실린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, 그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.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타이플로우를 받은 다음에 맥스 버전에 맞는 타이플로우 파일을 설치되어 있는 3dmax의 플러그인 폴더에 넣습니다. 그런 다음에 맥스를 다시 실행하시면 타이플로우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타이플로우 모디파이어를 사용하면 쉽게 형태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먼저 실린더 형태를 위쪽에 해당하는 점들을 모두 잡습니다. 타이플로우 컨펌 모디파이어를 적용합니다. 어떤 대상 물체까지 이 선택된 부분들이 움직여야겠죠?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된 점이 대상 물체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아래쪽으로 내려놓고 컨펌에서 대상 물체를 클릭해 줍니다. 그럼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붙게 되는데 컨펌 스타일을 레이캐스트로 합니다.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선택된 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옵션을 체크해 주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선택된 점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는데 Z축의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해 줍니다. 그럼 이렇게 물체 형태에 맞게 선택된 점들이 이동해서 윗면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.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타이플로우 버전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형태를 잘 조절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. 가운데에 있는 형태라면 플레인 같은 걸 하나 가운데 실린더 윗부분에 맞게 만든 다음에 두 개를 한 물체로 만들고 타이 컨펌을 하시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쉽게 윗부분만 어떤 형태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쉽게 원하는 형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